네, NC 다이노스 강인권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,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새해 들어서 또 2023 시즌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NC 다이노스 감독 강인권입니다. 연습했네. 네. 연습해서 다른 감독님들하고 좀 다르잖아. 그래서 멘트가 정리가 잘 되셔가지고. 네, 뭐 위원님 닮아서 뭐. 좀 넉살이. 넉살이. 아, 이제 감독님 정식 감독으로 취임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대행 때와 정식 감독 때 어떤 게 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? 글쎄, 뭐, 작년에 대행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 NC 다이노스가 조금 더 예전 모습 또 정상화되는 것이 목표였고요. 이제 또 이제 정식 감독이 됐으니까 또 올해 목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. 또 그래서 일단은 뭐 NC 다이노스가 조금 지속적인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고요. 취임하시고 이제 정민철 위원이 전화를 하셨다는데 어떤 얘기 좀 나누셨었어요? 잘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분명히 잘하겠지만. 잘하겠지만, 하여튼 뭐, 격려해주고, 또 축하한다고 얘기해주시고, 정 의원님이 첫 전화였죠? 네. 아, 처음으로 예, 처음 첫 전화로 축하한다고. 발표 나자마자 전화하셨거든요. 예. 왜냐면, 저는 이제 단장 재임 시절이었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차치하고, 그 오랜, 뭐, 사실,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. 뭐 그 누구보다도 반갑더라고요. 그다음에 그 숱한 야구인으로 생각하면서 숱한 그 어려운 시간이 많았었거든요. 근데 그걸 다 견디고 정식 감독을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. 그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가장 전화를 많이 먼저 했죠. 예. 네. 아 나 울 것 같은데. 다이노스가 전력이 조금 많이 빠져나갔어요. 네. 감독님의 구상이 또 어떠신지. 글쎄요, 일단 뭐 전력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기존에 있는 좀 큰 역할을 해줬던 친구들이 조금 고맥이 있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구단에서 또 거기를 메울 수 있는 선수들도 보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 몇몇 선수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올해는 여러 지금 우리 있는 선수단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조화를 좀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팀 뭐 어떻게 보면 다 꼬수로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말씀하신 그 보강 팀이라든지 포수 박세혁 선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10개의 구단 감독 중에 이제 유일한 포수 출신이시고 네. 네. 또 보는 눈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박세혁 선수 좀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박세혁 선수는 지금 2년간 예전에 부상도 한 번 있었고 또 작년에는 또 FA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분명히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부상만 없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외국인 선수도 모두 바뀌었어요. 네. 현재까지 뭐, 풀 모습은 아니겠지만, 현재까지 감독님이 보셨을 때, 외국인 선수들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? 글쎄요, 우리 외국인 선수들 다들 뭐, 빅리그에서 다 활약을 했던 친구고, 그렇기 때문에, 헤디 선수는 좀 더 다양한 구종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목적 투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딱볼 유대형 투수라면, 또 와이드런 선수는 구위로 삼진 능력, 그리고 뜬공 비율, 이런 거 생각하면, 그리고 마틴 선수는 장타력, 우리 팀에 좀 부족한 장타력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선수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분명히 그 선수의 적응만, 우리 캐리어 리그에 적응만 한다면, 분명히 좋은 활약을 좀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지금. 투수진 평가는 사실 강인공 감독님이 직접 받아보시면 답이 딱 나올, 왜냐면, 노이트노론 두 번을 또 이끄신 명 포수 출신이잖아요. 그 중에 하나. 보면 딱 알거든요. 그렇죠. 맛만 봐도 딱 아는 그런. 네. 네. 한번 의향 없으신지. 아, 불편해. 아, 불편해. 볼 받아보세요. 아, 이제 얼굴 맛있다. 아, 맛있다. 자, 예전 같지 않나.
그 사후 선발이 저는 좀 궁금해요. 네. 네 번째, 다섯 번째. 일단은 뭐 신민혁 선수하고 송병기 선수가 좀 한 발 앞서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. 근데 그 뒤에 조금 더 우리가 또 9월에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분들이 있어서 선발 후보분들을 좀 많이 비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뭐 이용준 선수, 또 최승용 선수, 정국범 선수, 그리고 또 신영우 선수, 이준호 선수까지 지금 조금 선발 후보군에 두고 조금 뭐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뭐 시범 경기 또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에 컨디션이나 몸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확하게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감독님으로서 올 시즌 엔스타이너스의 목표 팬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저희 뭐 엔스타이너스는 뭐 지속적인 강팀으로 가기 위한 올해 첫 해인 것 같습니다. 분명히. 그래서 올 가을에 창원 NC파크에서 꼭 가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잘 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관심과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